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구독과 좋아요. 아하. 너튜브인데. 너튜브 알림 설정. 이 이야기는요. 해외에서 회계사 겸 너튜브로 활동 중인 김도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 진짜? 어. 너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이것을 한 이후로요. 도진 씨에게는 아주 괴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5년 전에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튜브 채널도 오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앞으로 이곳의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낯선 외국 땅에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만 하면 부수입도 또 짭짤하다고 해서 이거다 싶었거든요. 일석이조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첫 영상은 말레이시아 랜선 죽들이 브이로그입니다. 저희 집은 짜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복도 맨 끝집이라서 되게 조용하고 또 여기 보시면 비상구도 되게 가까워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또 남향.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혼자 살기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너튜브 영상을 올린 후에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막 자랑을 했죠. 제 영상 보셨죠? 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왠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 진짜. 아, 그러면 못 본 척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봐요. 아, 빨리 봐줘요. 진짜. 알았어, 내가 지금 볼게. 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고 이제 그런 한 동료가 영상을 보더니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아. 네. 한참을 머뭇머뭇하다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혹시 복도 맨 끝에 있는 집이야? 그 비상계단 있는? 어, 예, 맞아요. 그 지금이라도 이사하면 안 돼? 왜요?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 더 찝찝해. 아, 이런 묘한 말을 남기고는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뭐 살짝 찝찝하기도 했는데 이게 비상계단 쪽이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혼자 생각하다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유를 어떻게든 들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막 10만에 구독자 100만 명 뭐 바로 찍을 줄 알았대요. 안 돼. 아니야, 생각보다 요즘 안 해줘. 하지만 저는 그때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화끈한 걸로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모모 귀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모 귀신 아세요? 알죠? 알죠? 뭐예요? 이게 이제 눈이 크고요. 입이 귀까지 쭉 찢어진 귀신인데 이거야. 아.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기분 나빠요. 당시 모모 귀신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모 귀신과 통화하는 모습을 찍어서 너튜브에 올렸거든요.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무엇이냐? 바로 짜잔! 모모 귀신과 통화하기. 과연 모모 귀신이 전화를 받을지 한번 제가 시도해보겠습니다. 모시 모시. 어머, 진짜 대답했어요. 와, 와. 그 영상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 제가 올린 영상 썸네일이 있는데 조회수에 주목해 주세요. 이거야. 이게 모모 귀신. 아. 자, 조회수 보세요. 뭐야? 오, 많이 봤네. 저는 모모 귀신과 전화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조회수 56만에 좋아요가 6천이 넘었습니다. 이게 모모 귀신으로 대박이 나니까 사람이 눈이 돌더라고요. 그래.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없나? 그래. 그 이번에는 진짜 귀신을 찍어서 한번 구독자 수를 확 올려보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귀신을 불러서 숨바꼭질을 하는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기로 한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것도 말레이시아에서 저승문이 열린다고 알려진 음력 7월 1일에. 그래 그래 동남아에 그런 게 있지.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혼숨입니다. 원래 혼숨은 인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왕 하는 것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엄청난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생닭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혼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실. 제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얀 천으로 돌돌 감싸고요. 그리고 그거를 생닭 뱃속에 집어넣고 붉은 실로 배를 꿰맵니다. 이렇게 혼숨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당신의 이름은 모모. 당신의 이름은 모모. 당신의 이름은 모모. 그리고 들고 있던 식칼로 다음 순례는 뭐뭐? 생닭의 배를 아주 깊숙하게 세 번 찔렀습니다. 다음 순례는 뭐뭐? 귀신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또 소금물을 입에 가득 머금고 서둘러서 방에 숨었어요. 하, 정말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 아니지. 진짜 나오면 또 어떡하지? 그렇지. 그렇게 방문 뒤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쯤에서 그냥 접을까 하다가 준비한 게 아까워서 한 30분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딱 돌렸는데 뭐야? 밖에 누가 있나? 거기 누구야? 나 지금 나간다. 나 진짜 나간다! 사실 좀 많이 쫄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큰 소리를 치면서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밑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보니까 깨끗했던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어지럽게 막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왜? 뭐 왔다 갔나 보다. 저는 너무 찝찝하고 소름 돋아갖고 황급히 집안을 치우면서 혼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정말 기이하고 소름 돋는 일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괴이한 현상들을 촬영해서 너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곰팡이 보이세요?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온 지방이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어져 있더라고요. 일단 습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습기를 한번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빨리 습기를 제거하려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일단 말레이시아가 원래 습기가 많았고 뭐야? 갑자기 에어컨에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훅 떨어지는 거 있죠? 어?
뭐야? 그리고 10월 3일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집을 내놓긴 했는데 제가 한창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야? 정전인가? 다른 집도 불이 나갔나 싶어서 다급히 베란다로 달려가 봤는데 저희 집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황급히 차단기 버튼을 위로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또 핸드폰 화면은 신호 없음만 계속 뜨면서 먹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졸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어?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배 쪽에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겨우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자마자 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는 형이 집을 두드릴 때까지 저는 그냥 그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배부터 확인해봤어요. 다행히도 찢어진 곳 없이 멀쩡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한숨을 돌린 후에 괜찮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어? 그동안 겪은 일을 형한테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형이 이제 자기가 아는 용한 주술사가 있다면서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술사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한번 쓱 훑어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Rumah ini sudah tidak berpenghuni. Ruang tamu, bilik tidur, bilik air, seluruh rumah dipenuhi dengan roh jahat. 그 주술사 말로는 저희 집에 악한 귀신들이 셀 수 없이 붙어서 말 그대로 귀신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몇 달 전에 했던 혼숨 때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술사가 하는 말이 주술사가 가리킨 곳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비상계단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비상계단을 귀신이 지나다니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대요. 저는 제발 이 집에 붙은 귀신들을 쫓아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주술사는 귀문을 닫는 퇴마의식을 해주면서 이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니까 하루빨리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팥과 소금을 잔뜩 뿌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그 집에 붙어있던 그 형체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